안녕하세요, 라파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잘못하고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이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누워서 사자다리 만들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아서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는 방법, 또는 바닥에서 고관절을 유연성, 가동 범위를 키워주는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엉덩이 근육을 이완할 때 만약에 내가 손에 힘이 없고 이렇게 다리를 잡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은 벽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그 다리 위에 내가 스트레칭할 다리를 꼬아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로 이 다리를 밀면 됩니다. 자, 밀어볼까요? 민다고 해서 들어 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쪽 다리는 힘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위에 있는 다리로 아래에 있는 다리를 밀면 됩니다. 둘, 셋, 넷, 힘 빼고 다시 밀고 둘, 셋, 넷, 힘 빼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자, 다시 밀고 둘, 셋, 넷, 힘 빼고 다시 밀고 둘, 셋, 넷, 힘 빼고 4회 4세트를 반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테이블이나 침대 위에 다리를 걸쳐놓고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고관절 스트레칭 방법을 하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숙이면서 허리만 굽혀지는 거예요. 그럼 고관절이 스트레칭 될까요? 안 되겠죠. 아래로 숙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내 힘의 방향을 앞쪽으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기. 그러면 고관절이 더 접히겠죠? 자,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내 무릎이 내 몸의 바깥쪽에 가 있다고 하면 스트레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내 무릎은 내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내 무릎을 내 몸의 앞에, 골반도 앞쪽, 몸통도 앞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슴도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스트레칭해야 확실하게 스트레칭이 되고 그리고 한 번 가서 4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돌아오. 다시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돌아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 이완되는 게 조금 더 좋아지니까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서 더 땡기는 구간을 찾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이게 4회 4세트 루틴 운동이지만 매 회마다 같은 자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내 몸을 컨트롤 하면서 더 이완을 해야 더 정확하게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무릎을 향해서 정면으로 갔는데 점점 횟수를 반복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무릎의 바깥쪽까지 갔어요. 이렇게 하셔야 잘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저보다 유연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무릎의 바깥쪽으로 가야 엉덩이 근육이 땡기는 게 좀 느껴지시겠죠? 그러면 가장 땡기는 구간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루틴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땡기는 구간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골반, 몸통이 정면을 보게 하고 그리고 가슴을 정면, 앞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 둘, 셋, 넷, 힘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힘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힘 빼고 하나, 둘, 셋, 넷, 힘 빼고.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 몸을 잘 컨트롤하면서 고관절을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